네, 안녕하세요. 똥물리 에디입니다. 저는 지금 에디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. 네,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제가 바로 여기 아들입니다. 네, 제가 대만 컴퓨텍스에 와서 온 부스 중에 가장 독특한 부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디 부스 약간 좀 개성이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이 에디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떤 분들은 해외 브랜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국내 토종 한국 브랜드입니다. 아, 물론 약간 주력된 시장은 한국보다는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서는 이 한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이 검증된 제품을 풀고 있으면서 약간 가성비가 넘치는 브랜드로 국내 소비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 일단 케이스, 사실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이미 K사전 리뷰에서도 이미 검증된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시면은 K사전 리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케이스들도 많고 이 앞에 쿨러들도 좀 전시돼 있는데 오늘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바로 이 쿨러였거든요. 그런데 이 쿨러가 히트싱크만 있고 제대로 완성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알고 보니까 이 에디 부스 안쪽에 숨겨진 이 미출시 제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그거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. 네, 지금 바로 여기가 에디의 숨겨진 부스 비밀 공간인데요. 제 앞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미출시된 제품, 미전시된 바로 그 제품, 에디의 공랭 쿨러입니다.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녀석은 2 시리즈고요, 이 녀석은 D, 그리고 그 옆에는 C 시리즈인데요. 왜냐하면 이 2 시리즈는 타워가 듀얼이기 때문에 2 시리즈라 불리는 거고요, 그리고 D 시리즈와 C 시리즈는 이 D가 최상위 제품, 그리고 C가 바로 그 밑 제품이기 때문에 D와 C로 불리는 겁니다. 물론 이 정식 출시된 이후에는 좀 더 뒤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모델명이 붙겠지만 일단 에디 관계자님의 말씀으로는 현재 2 시리즈와 D 시리즈, C 시리즈로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볼 텐데, 일단 2 시리즈의 외관을 보시면은 와, 이거 장난 아닙니다. RGB가 제가 본 RGB 쿨러 중에 가장 개성이 넘쳐요. 사실 요즘의 공랭 쿨러들은 요 상단 부위를 다 민자로 밀어가지고 약간 좀 밋밋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이 녀석은 약간 개성 넘치는 RGB LED를 넣어가지고 이 공랭 쿨러의 매력이 데스크탑 내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. 자,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D 시리즈인데 개인적으로는 2 시리즈보다 저는 D 시리즈가 좀 더 디자인적으로는 만족스럽긴 해요.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 약간 우주정거장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준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데, 이 D 시리즈가 저의 약간 그런 방향성에 취합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얘기해 줄 거는 당연히 성능이죠. 물론 아직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성능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, 일단 사전에 제공받은 정보로는 이 쿨러에 들어간 이 쿨링팬이 약간 특수하게 제작된 그런 쿨링팬이라 하거든요. 일단 이 구조 자체가 바람을 잘 빨아들이기 위해 설계된 디자인이라고 해요. 근데 요거 정도는 사실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쿨링팬 두께 자체가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두껍습니다. 일단 관계자분의 말씀으로는 타사 쿨링팬보다 한 5mm 정도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요. 만져보니까 확실히 두껍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쿨링팬에 적용한 제품들이 지금 제가 뒤에 있는데도 상당한 풍량을 자랑하고 있는데, 특히나 이 D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놓았는데도 살짝씩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까지 펼쳐지고 있어요.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 제품들은 올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, 만약 출시가 되면 저희가 좀 더 면밀한 테스트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성능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, 물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이 부스 안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, 이 쿨러만큼 다른 케이스들도 무작정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약간 에디만의 개성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어서 저는 이 점을 에디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사실 지금은 국내 소비자들한테 에디는 약간 좀 가성비 브랜드로 알려지고 있는데, 에디가 이런 공랭 쿨러나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약간 에디는 가성비도 좋지만 개성이 정말 강한 브랜드라고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빠이!